여기서는 낮은 훅을 조심해야 되므로 짧게 잡고 센터 놓고 헤드 열어 놓고 네, 메이플 코스 2번 홀입니다. 12시 43분 티업이고 뒷바람에 약간 슬라이스 바람. 저는 왼쪽 벙커의 3분의 1 오른쪽 끝에를 보고 샷을 하겠습니다. 위에는 상당히 바람이 많습니다. 바람이 슬라이스 바람이라 본 것보다는 조금 더 우측으로 잘 갔습니다. 이제 가을이 없네요. 바로 지금 이렇게 몇 주 만에 확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을 실감할 수 있고 오늘은 좋은 분들과 즐겁게 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 볼은 거리는 뭐 별로 나오질 않았네요. 지금 핀의 위치는 뒷핀인데 마운드 우측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볼 때 갈대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억새불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내리막에 약간 풍나이에 볼이 있는데 클럽을 짧게 잡고 볼은 조금 더 중앙에 놓고 그 다음에 그린 우측 끝라인을 보고 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낮은 훅을 조심해야 되므로 짧게 잡고 센터 놓고 헤드 열어 놓고 다들 힘을 받아주는 마운드는 아니고 지필 경우에는 차라리 짧게 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길게 쳤을 경우에는 여유가 없고 제 볼은 지금 보이는 거는 100라인에 있는데 지금 그린이 뒷핀이라서 15m보다 조금 더 되는 17m 정도 되는 뒷핀입니다. 바람은 약간 슬라이스 바람. 저는 지금 이 자리가 디봇이 거의 자라서 공만큼 볼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조금 미스를 하게 되면 탑핀 하기가 쉬운 그런 위치라서 저는 낮은 탄도로 80m를 쳐서 그린 앞에 떨어지더라도 그쪽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탄도로 오른발에 놓고 피니시는 하지 말고 굴러는 갔는데 3단 그린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3단 그린을 내려가면 버디를 잡을 수도 있고 지금 그린 센터에 나누어서 한가운데서 우측으로 내리막이 심하게 있고 좌측으로는 약간 골짜기 형태로 좁은 그린이 늘어져 있는데 아직도 볼이 안 보이는 중 예, 제 볼은 언덕을 내려가지 않았네요. 그래서 저는 내리막이 심한 위치라서 풀컵에 붙이는 샷을 하겠습니다. 약간 슬라이스 라인. 왼쪽을 약간 보고 여기 하얀 모래 여기 보이는 하얀 모래를 보고 샷을 하겠습니다. 살짝만 돼도 홀코까지는 갈 것 같고요.
마취해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서 했고 제일 높은 데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린이 앞뒤 폭이 큽니다. 앞뒤 폭이 거의 55m 정도 되는 그런 폭이고, 그린 센터에 보면 거의 15m에서 20m 사이 그 정도 되고, 3단 그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백피고 봤을 때 가장 어렵게 되고, 이 뒤에 공간은 별로 없어서 약간 그린 중앙을 공략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